건가장 나 해줘. 그거 좋아. 아니 그 이게 볼록 솟은 거 양이 있잖아. 모아가지고 양이 예뻐. 아. 이제 업무 준비합니다. 뭐죠?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뭘 하시는 거지? 원장님이 수술캡을 항상 쓰시는데 그냥 수술캡만 쓰면 너무 밋밋하니까 아침마다 해드리고 있어요. 밋밋하면 어때서요? 아니! 어머 어머 어머! 어머! 귀여운 거를 매우 좋아하세요, 원장님이. 아, 성인 바이러스. 그 왜 없었냐, 그 프로그램. 오, 귀여운 공주 컨셉. 마음에 들어. 저 팬들이 핀을 보내줘요, 수술 환자. 아, 진짜? 뭐야? 잠깐만. 아, 수술 준비 좀 해요. 다툼 스티커. 어, 스티커 저 되게 재밌어. 언니, 일로 와봐. 언니 빨리 쭈물러요. 어, 이거 좀 잘 됐는데? 잘 됐어? 오, 대박. 아, 신난다. 와우! 와.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이잖아요. 너무 또 다들 좋아하세요. 내가 상담을 하러 가볼까? 어디? 저 방? 안녕하세요. 저 문신하고 들어가는 거 봐줘. 진짜. 아니, 앉아, 저 문신. 이게 뭔가 싶으신 거야, 지금. 아니요, 수술. 안 해도 폭력 쓰진 않아요. 그렇지 않아요. 폭력 쓴다. 누구 먼저 볼까요? 허리 쪽 펴보세요. 어, 이분은 되게 예뻐요. 이마 자체가 우리가 이마 높이 잴 때 그 눈썹 산 제일 높은 하이포인트를 잡아줘요. 그래서 이제 남녀가 틀린데 남자는 이렇게 잡거든요. 여기 보면 우리 서방님 같은 경우에는 약 7cm 정도가 나와요. 7cm. 원래 이제 6.5가 이 얼굴에는 딱 좋아요. 왜냐면 약간 동그란 얼굴이거든요. 7cm면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. 사람들이 보면 혼자 집에서 거울 보고 맨날마다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. 맞아. 남자들이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너무 고민이 크더라고요. 어, 내가 탈모? 대머리 이런 거 아닌가?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시고요. 유전도 없죠? 집에? 있어요. 약간 있어요. 보통 유전 있어도 막 애한테 넘어가서 뭐 탈모되지 않냐는데 유전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발생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. 발생 빈도는 아주 낮아요. 그래서 뭐 굳이 뭐 애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요 정도는 솔직히 심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결론적으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케이스에 속하세요. 궁금하신 거 편히 물어보세요. 우리 이게 절개랑 비절개랑 있잖아요. 그 생착률이라고 하나요? 아, 진짜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와. 조금 더 좋아요. 조금 좋은데 그게 유의미하진 않아요. 뭐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서 뭐가 유리할까를 보는 거지. 저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탈모는 아닌데 그 워낙 모발이 가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우리 새신랑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. 그래. 저는 약간 후추를 좀 살짝 양념 후추 좀 양쳐야 돼요. 검은 양념 쓰면 한 번에 좀 이쪽이 좀 약간 살짝 한번 볼까 해. 아, 기계가 있어요? 네, 그냥 그 돋보기 갖고 왔어요. 어, 부럽다. 아, 야, 특징이다, 특징. 돋보기. 아, 돋보기. 아, 저걸로 하는구나. 아, 이게 아, 가려마가 좀 신경 쓰이시는구나. 저 여기 되게 네, 약간 M자도 약간 있네요. 약간 떨리네, 이거. 아, 앞쪽이 좀. 오, 자세히 보신다.